설교자인 제가 유혹을 받을까요? 제가 매주일마다 그 유혹받는 가장 큰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이것은 늘 저를 유혹합니다. 그 유혹을 받을 때마다 어느 순간에는 타협하고 싶기도 하고요. 또 그냥 유혹에 넘어가 버릴까? 그렇게 유혹에 넘어가고 싶기도 하고요. 또 어느 때는 그런 유혹으로부터 담대히 승리하고 싶은 생각도 이렇게 막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제 안에서 늘 치열한 싸움을 합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뭐겠습니까? 저를 늘 유혹하는 게 뭘까요? 늘 무엇이 저를 유혹하냐면요, 설교에 대한 유혹입니다. 이 목회자니까 이 설교해야 할 시간이 많지 않습니까? 회중들 앞에서 말씀을 전해야 할 시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이 목회의 가장 큰 부분이 사실 이 설교입니다. 그래서 일주일 내내 주어진 설교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연구하고 씨름하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지냅니다. 그러면서 일주일 내내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저에게 오는 강력한 시험입니다. 이것은 마치요, 이 사단이 광야에서 예수님을 그 시험했던 것과 같습니다. 말씀을 붙잡고 묵상하며 기도하면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 말씀을 풀어주십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풀어주심과 동시에요, 사단은 끊임없이 저를 유혹합니다. 그게 어떤 유혹이냐? 어떤 유혹이냐 하면요, 설교를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야 하는데 제가 드러나고자 싶은 그런 유혹입니다. 그게 설교자가 갖는 아주 강력한 유혹입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이요, 설교를 다 듣고 나면 아유, 목사님 오늘 말씀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뭐 그런 이야기가 입에 나오기를 바라는 것이요, 이 설교자의 솔직한 그 마음이고요, 또 그것이 설교자가 받는 유혹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설교자는 회중들이 좋아하는 그런 설교를 하려고 애를 씁니다. 설교자는 회중들의 귀를 즐겁게 하는 그런 메시지를 전하고자 하는 유혹이 늘 온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회중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어떤 것을 좋아할까? 그리하여 이 성도님들 구미에 맞춰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유혹이 늘 다가옵니다. 또 하나는요, 그 주님의 증언을, 그 주님을 증언하기보다도 나를 드러낸 설교를 하기를 바라는 것은요, 사단이 설교자에게 주는 유혹입니다. 이 유혹과 늘 일주일 내내 싸웁니다. 사실 이 강단에 지금 딱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지금도 그 유혹은 끊임없이, 사단은 끊임없이 저를 유혹합니다. 성령님이 저를 붙잡는 동시에 사단은 계속해서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감동을 그 상쇄시키기 위하여 저를 끊임없이 유혹하는 겁니다. 누가 드러내기 위해서? 누구를 드러내기 위해서? 누구를 드러낸다? 예수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 설교자인 저를 드러내려고 내라고 끊임없이 유혹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설교자는 이 강단에서 나를 드러내는 것도 아니고요, 안 됐지만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을 즐겁게 하는 것도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앉은뱅이가 일어나는 일에 대하여 말씀을 들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안진뱅이 그 성전의 문 앞에 있었던 그 안진뱅이가 일어나 걸었습니다. 걷다 못해 그냥 뛰기까지 했습니다. 또 뛰면서 뭐 했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나면서부터 그 안진뱅이였던 그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뛰면서 찬양했지요?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베드로가 말한 그 한마디 때문이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자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 명령 한마디가 안진뱅이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나면서부터 불구자였던 자가 일어나 걷게 되었다라는 그 소문은요, 삽시간에 온 예루살렘 그 지역에 급속도로 번져나갔습니다. 솔로몬 행각에 안진뱅이였던 그 사람과 베드로와 요한이 앉아있자 사람들이 그곳을 향하여 막 구름떼처럼 몰려들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 세 사람을 쳐다보았습니다. 아마도 많은 사람들은 그 안진뱅이를 주목해 보았을 것입니다. 아니, 저 사람 안진뱅이였던 사람 아니야? 성전을 드나들던 그 많은 예루살렘 시민들은 저 사람이 바로 그 안진뱅이라는 그 사실을 금방 알아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알기에는 나면서부터 태어나면서 그 태어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던 그 사람이 이제는 안진뱅이가 아니라 껑충껑충 뛰면서 찬양하는 것을 이 예루살렘의 그 시민들이 목격하고 있었던 겁니다. 너무도 놀라운 일이었겠지요. 너무도 신기한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모두 다 신기하게 쳐다보고 있었던 겁니다. 아,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야? 호기심 어린 눈으로 쳐다보았을 겁니다.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이 회중들에게 선포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왜 놀랍게 여기느냐?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오히려 베드로와 요한은 회중들에게 반문합니다. 안진뱅이가 일어나서 껑충껑충 뛴다? 얼마나 놀라운 일이겠습니까? 이것은 불가능한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놀란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요, 자동차를 시동을 걸고 운전해 간다. 지금 현대인들은 그것을 보고 놀라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무도 없을 겁니다. 고장난 자동차를 고치면 간다는 것은 또 놀라운 일도 아닙니다.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왜 그런데 안진뱅이가 일어난 사건을 놓고는 사람들이 다 놀랐을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들은 모두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믿지 못하였기 때문에, 믿을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은 놀랬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고자만 하면 안진뱅이가 일어나 걷는다는 그 사실에 관하여 믿지 않으니까 모두 놀래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누구를 주목합니까? 누구를 주목했어요? 백성들은 베드로를 주목했던 겁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안진뱅이를 일어나 걷게 한 것은 예수님이십니다 라고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누구?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베드로도 이 부분에 어쩌면 제가 받는 유혹과 같은 그런 상당한 유혹을 받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쩌면 이 사건은요, 베드로가
일으킨 첫 번째 기적이었습니다. 성령이 임하여 병자를 치유하는 그 첫 번째 기적이었습니다. 그 첫 번째 기적을 일으켰을 때 베드로도 얼마나 놀랬을까요? 아마도 큰 감동이 그에게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들도요, 한번 여러분들이 다 베드로가 되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누군가가 병들어 아파한 사람들을, 그 사람 아파하고 있는 사람, 또 나면서부터 불구자였던 그 사람, 그 사람들을 위하여 나자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기도했을 때 그 기도가 끝나자마자 병자가 일어나고 병이 치유되어졌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때 여러분들은 얼마나 큰 감동을 받겠습니까? 아마 기도한 사람이 놀래버릴 겁니다. 그리고 무엇이 들겠습니까? 그 마음 안에 어쩌면 우쭐한 마음이 생길 겁니다. 그것이 더 증폭되기 위해서 그 우쭐한 마음이 더 자라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이 사람을 일으켰어 라고 하면서 나를 드러내고 싶어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내가 칭찬받고요, 내가 칭찬받고 싶어 하는 것이 우리 사람들의 본능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담대하게 그 사람의 본능을 유혹이라고 생각하고요, 담대히 물리쳤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요, 일상생활 하면서요,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에 와서 봉사도 하고 기도하고 또 가정에서도 주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많이 씁니다. 그러면서 주님의 평화가, 주님의 능력이, 주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난 것을 목격하고 있을 겁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받을 유혹을 나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내가 칭찬받기를 원하며 내가 드러나기를 원하는 그런 유혹이 늘 틀림없이 나에게 온다는 겁니다. 그런 유혹이 온다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통해서요, 사람들이 나를 주목하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누가 드러나야 됩니까? 예수가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이 주목받도록 인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신앙생활은요, 마치 이 수도 파이프와 같습니다. 수도 파이프를 통해서 생활용수가 각 가정마다 쭉 공급되지요. 그리하여 수도꼭지만 툭 열면 물이 슬슬 쏟아져 내립니다. 금방 마셔도 될 물이 막 쏟아져 내립니다. 그런데 이 마셔도 될 물이 줄줄줄줄 나오는 것을 보고 그 집주인이, 야, 수도꼭지야, 참 고맙다 라고 인사한 사람 보았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 물을 마시고 사용하면서 정말 감사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수도꼭지일까요? 정말 감사해야 할 것은요, 그 물을 공급해주는 그 상수원 아닙니까? 상수원에서 좋은 물을 만들어서 수도관을 통해서 우리 집까지 보내주기 때문에 우리가 가만히 앉아서 꼭지만 툭 들기만 하면 물이 줄줄줄 나오고 그것을 마실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신앙생활도요, 이와 똑같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은요, 하늘의 귀한 은혜가 나를 통해서 세상에 전파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곧 나란 뭘까요? 마치 맑은 물이 지나가는 수도 파이프와 같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능력이 나를 통해서 지나가는 그런 자, 그런 존재가 나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드러나야 돼요? 수도꼭지인 내가 드러나야 합니까?
맑은 생수를 보내주시는, 그 맑은 생명을 보내주시는 예수님이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드러나는 순간이요, 주님의 은혜는 나로부터 떠나갑니다. 내가 드러나는 순간 우리가 하늘에 쌓은 보화는요, 한순간 날아가 버리고 마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이런 유혹이 끊임없이 옵니다. 내가 교회에서 봉사하면 내가 봉사하는 걸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이것을 내가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가운데 하늘의 재물을 쌓는 것을 빼앗기 위한 사단의 유혹이라는 겁니다. 나 자신이 칭찬받고 싶고요, 나 자신이 그리하여 드러나고 싶고요, 나 자신이 영광받고 싶은 그런 생각이 조금씩 우리 안에 든다면 이 시간 모두 예수 이름으로 물리시길 축원합니다. 베드로가 강력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 베드로는 자기 자신을 내세우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오로지 베드로의 목적은 자기가 칭찬받는 것이 아니라 앉은뱅이가 일어난 사건을 통하여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에 모든 관심이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심지어 우리가 가정생활하면서, 또 이 교회에 오면서, 또 우리가 사회에 나가 사회생활하면서 우리의 모든 관심은 어디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까? 어디에 있어야 할까요? 주님의 영광을 드러낸 곳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길 축원합니다.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그러면 무엇일까요? 베드로는 강력하게 이야기합니다. 앉은뱅이를 일으킨 것은 내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나는 단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요, 죽으셨고요, 부활하셨고요, 하늘의 보좌 오른편에 앉으셔서 지금도 세상 모든 만물, 모든 권력을 당신 발 아래 굴복시키고 지배하고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를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자신은 또한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하면서 나는 능력자가 아닙니다. 능력자가 살아계심을 증언하는 그 곧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증인일 뿐입니다 라고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능력자가 아니라 증인이다. 우리 신앙인은 어떤 존재라는 것을 베드로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들은 어떤 존재이십, 무엇입니까?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는 단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인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우리는 증인입니다. 그런데 이 증인에게는요, 법정에 가보면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증인은 참 증인이 있고요, 두 번째는 어떤 증인이 있을까요? 거짓 증인이 있습니다. 오늘 자동차가 인사사고를 냈다는 것을 한번 가정해보고 생각해보겠습니다. 그런데 그 사고 현장에 자동차가 사람을 땅 쳤는데 그 사고 현장에 길에 있었던 한 증인이 있었습니다. 목격했습니다. 그 증인이 법정에 나와서 차에 치인 사람에게 대단히 불리한 증언을 합니다. 그는 목격한 대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이 사람이요, 술에 취해가지고요, 그 야밤에 그 정상적으로 가는 차에 확 뛰어들어가서,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 차가 이 사람을 쳤던 겁니다. 사고가 난 것입니다 라고 본대로 증언합니다. 근데 이렇게 불리한 입장에 놓인
이 사고당한 사람이 어떻게 할까요? 그 참 증인의 증언을 뒤집기 위해서 거짓 증언할 수 있는 사람을 하나 매수해서 세웁니다. 아무개야, 내가 얼마 줄 테니까 그게 아니라고 좀 말 좀 해줘. 내가 무단횡단하다가 다친 것도 아니라 그냥 정상적으로 이 워킹 사인, 파란불 났을 때 가다가 건너갔는데 이 차가 휙 와서 날 쳤다고 좀 그렇게 거짓말 좀 해줘 라고 그렇게 유혹해서 돈을 주고 거짓 증인을 세웁니다. 이 두 사람이요, 법정에 딱 서가지고 얘기하면 아무리 명석한 판사라도요 헷갈립니다. 아니, 뭐가 거짓 증인이고 참 증인인지 구분하기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요, 참 증인은요 억만금을 주어도요 그 진실을 증언할 수 있습니다. 본대로 다시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거짓 증인은요 상대방이 슥 다가와가지고 아무개 당신 저 사람한테 얼마 얻었어? 내가 돈 더 줄게. 돈 더 줄게 라고 유혹하면 마음이 어떻게 될까요? 유혹에 휙 넘어갑니다. 자기 양심을 돈에 팔았기 때문에 또 돈에 또 팔리는 겁니다. 그렇게 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우리 모두는 참 증인이십니까? 여러분들은 참 증인입니까? 내가 참 증인이 될 수 있는 길은 하나입니다. 내가 직접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 만났을 때 내가 참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참된 주님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만납니까? 여러분들 예수님 어떻게 만납니까? 그 가장 빠른 길은요 이 말씀에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누구?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어떤 자리에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면 예수님을 볼 수 있어요. 또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자리가 있어요. 그 자리가 어떤 자리냐면요, 기도 생활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겁니다. 기도의 응답을 받으면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확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두 가지만 충실해도요, 말씀 보고 기도하고 이 두 가지만 잘 행해도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놀라운 사건들이 날마다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말씀 앞에 온전히 서길 축원합니다. 기도 가운데 살아계신 그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증인된 그 베드로는요 그 솔로몬 행각에 모인 모든 사람들 앞에 담대하게 얘기합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이십니까? 여기서 이 말씀에서요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이 한 단어에 있어요. 뭐? 그 이름이 누구예요? 예수지. 예수. 그 예수 이름에 무엇이 있다고요? 권능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단은요 예수님의 이름에 그 권능과 능력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그 사단의 모든 저주와 사슬들이 풀린다라는 것을 사단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장하고 있으면 사단이 범접하지 못한다라는 것을 사단은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은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것을 가장 싫어합니다.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예수 이름으로 모이는 것은 그러면 어떤 자리일까요? 여러분들 예수 이름으로 모이는 자리가 뭘까요? 대표적인 게 기도 모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단은요 이 기도 모임을 제일 싫어합니다. 왜 싫어할까요? 기도 모임 안에는 예수님의 이름을 가장 많이 드러내고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 모임 할 때마다 기도 제목마다 모두 예수 이름들을 다 붙입니다. 이로 인해서 예수 이름이 선포되기 때문에 자기 자신 사단이 설 수 없어지는 거예요. 설 자리가 사라져 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단은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 기도하는 것을요 가장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할까요? 모이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는요 사단이 구역기도 모임하는 것을 제일 싫어합니다. 그래서 구역기도 모임을 못하도록 계속 공격합니다. 구역원들이 모여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그 예수님의 권능이 드러나고 기적이 일어남을 누가 제일 잘 알아요? 사단이 알기 때문에 모이지 못하도록 배터리는 언제 나갈지 보여지질 않아가지고 구역원들이 모여서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 기도하면요 예수님의 권능이 드러나고 또 기적이 일어남을 누가 알아요? 사단이 알기 때문에 모이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누구의 마음을 흔들까요? 구역장님의 마음을 이렇게 흔들어 버립니다. 또 인도자분들의 마음을 이렇게 흔들어버립니다. 또 구역원들의 마음을 흔들어버립니다. 그래서 한번 모이는 것을 그냥 귀찮아 버리게 만들어버립니다. 아, 그 귀찮은데 왜 모여? 그런데 이런 유혹이 온다면 예수 이름을 물리치길 바랍니다. 또 우리 전도사님이요 매주 화요일마다 11시부터 12시까지 이곳에서 중보기도 모임을 합니다. 매주 5~6명, 한 7명 모여서 기도합니다. 근데 왜 여기 있는 분들은 다 안 올까요? 왜 안 나오는지 아십니까? 왜 소수만 모여서 기도하는지 아십니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사탄이 나오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겁니다. 아이 거기 가면 뭐 하겠어? 아이 거기 가면 아이 누구는 방언 기도하고 막 떠드는데 아 난 방언 기도도 못 하는데 아 자존심도 상하는데 아 난 또 시끄러운 거 싫은데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붙여 예 그 기도 자리에 모아오지 못하게 합니다. 아니 뭐 굳이 모여서 기도해도 해야 되겠어? 뭐 조용히 앉아서 혼자 기도하면 되지. 아 시끄러워서 못 가. 아 정신 사나워서 못 가. 뭐 이런 생각들을 사단이 그래서 우리 머릿속에 세뇌합니다. 그래서 사단이 못 모이도록 우리를 방해하는 겁니다. 여러 가지 이유와 핑계들을 우리에게 주세요. 기도자리에 못 나오도록 방해합니다. 왜? 사단은요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나는 것을 가장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기를 시작하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한 마음이 되기 시작하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기 시작하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전도하기 시작하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찬양하기 시작한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이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을 누가 알아요? 누가 알까요?
사단이 아는 거예요. 곧 이 지역에 이렇게 우리가 모이기 시작하면, 예수 이름 모이기 시작하면 사단 자신이, 자기 자신이 설 수 있는 땅이 다 사라지고 만다는 것을 이 사단 마귀가 잘 알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 자리에 나오지 못하도록 계속적으로 방해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지 못하도록,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꽉 붙잡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붙잡힌 바 있으면 이 시간 그 사단의 권세가 모두 떠나가시길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드러내지 못하도록 하는 이 사단 마귀 세력들아, 이 권세들아, 나자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시간 이후로 모두 떠나갈지어다. 우리로부터 떠나갈지어다. 선언하십시오. 절 따라합시다. 사단 마귀 권세야, 나로 하여금 기도자리에 나오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사단 마귀 권세야,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니 나로부터 떠나갈지어다. 아멘. 선언하십시오. 그러면 다 떠나가게 됩니다. 그 사단의 사슬이 끊어지게 됩니다. 그래야 이 시간 이후로 여러분들의 삶과 여러분들의 삶과 교회 안에서의 모두 내가 드러난 게 아니라 누가 드러나? 예수님의 일어남이,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나는 그런 신앙생활이 이어지길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만이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나자렛 예수님의 그 이름이 내 삶 속에, 나자렛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이 우리의 가정 안에, 나자렛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이 우리 교회 안에서 드러날 때 2000년 전 안진뱅이가 일어난 그런 역사가 우리에게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 삶 속에서 오직 예수님의 이름만 높임을 받을 때 내 삶은 더 이상 평범한 삶이 아니라 기적이 일어나는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시길 축원합니다. 오직 예수의 이름, 그 예수의 이름에만 권능이 있는 것입니다. 성령 받았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교회에 왔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삶 속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무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6절에 보면요, 베드로는 신앙 고백을 아주 강하게 선포합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그 이름을 믿는 믿음으로 된 것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그 예수님의 이름에 권능이 있음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구하면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모여 기도할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약속하셨습니다. 너희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을 모여 기도하면 예수님이 그곳에 우리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기 시작하면, 우리가 모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기 시작하면 주님의 권능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길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 기도하길 축원합니다. 그래야 우리 안에 앉은뱅이가 일어나는 그와 같은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 날마다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음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 이름이 거룩하심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사단 마귀 권세가 예수의 이름을 가장 두려워함을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 예수의 이름으로 날마다 무장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모이기를 힘쓰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모여 기도하며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로 하여금 모이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모든 사단마귀 권세가 떠나갔사오니 주님, 우리의 영이 자유하여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그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서 송영찬송 384장 찬양하겠습니다.